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좀 어렸을 땐잘안 나타납니다. 어렸을 땐잘안 나타나는데 분노조절장애나 심각한 우울장애가 나타나서 이 사회생활 자체가 아주 이 파탄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게 어린 때는 안 되고 10대 때 많이 나타나고요. 10대가 넘어서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 분노조절장애, 우울장애 근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제는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우울이나 분노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이다. 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치료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부제로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게 10대에 급증하는 아스퍼거인들의 분노와 우울.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초기에는 이제 사회성 장애인지 문제가 되는데요. 사회성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쫓아가고 막 이러면 이 지능들이 높고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실 방치하는 부모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도 늦고 눈맞춤도 참 약했는데 점점 좋아져서 말도 잘하고 어느 정도 학교 생활도 쫓아가고 공부도 쫓아가는데 친구들하고는 잘 못 어울리지만 그래도 뭐 크면 나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경증의 아스퍼거를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의 경과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켜보다가 이분들이 이제 깜짝 놀래갖고 치료실 갔다 저를 찾게 되는 이 많은 케이스들이 뭐냐면 청소년기나 이를 지나면서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심각한 이게 뭐야 이 이상적 행태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주로는 사회성 문제라기보다 분노 조절 장애나 우울 장애를 갖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아스퍼거인들이 찾아올 때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울 장애라고 제가 분류를 했는데 주로 형태가 뭐냐면 히키꼬모리죠. 아이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사람 가족들하고도 말도 안 섞는다. 가족들하고 말도 안 섞기 시작하고 자기 방에 꼭 처박혀 갖고 나오지 않는다. 히키꼬모리죠. 이런 형태를 갖다 호소하는 아스퍼거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서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할 수 없어서 자퇴하거나 휴학을 하게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유를 갖다 말하지 않은지 실제 학교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자살 충동을 호소하면서 극심한 우울감을 갖다가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유형들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표현되는 그런 심장애를 갖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도 주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냥 화만 낸다면 그거 가지고 저한테 치료차 찾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증세를 보일 때 오죠.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이제 과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에게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 행동으로 폭력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되게 분노적인 표출로 인해 학교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이런 행태가 되면서 이제 학교하면 사회생활이 사실상 파탄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미숙하다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나 이제 극심한 우울 장애가 되면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적인 지경에 이르면 그때서 이제 치료센터를 찾게 되는 경우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경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대부분 정신과에서 우울 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 하고 연관해 갖고 약을 먹고 있어요. 내지는 집중력 장애 약이라든지 우울 장애 약이라든지 이 진정제나 수면제 계통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약을 먹여도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신과 약으로 이거 치료가 되냐? 별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왜 정신과 약으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분노와 우울이 왜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분노와 우울감의 근본 원인은 불안감과 공포감입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이 근본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이
불안감과 공포감이 아주 근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표출이 될 때,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 분노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케이스도 있고 우울적인 형태로 표출돼 있어요. 이게 분노와 우울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 이게 아니죠. 기질을 가진 친구 같은 경우는 주로 분노로 표현합니다. 주로 분노로 표현하고 분노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우울해하죠. 예? 내향적인 기질을 갖다 가진 친구 같은 경우는 분노를 갖다 외부인한테 표출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자신감 없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우울과 자기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기피하면 우울 그 분노를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울과 기피 회피로 표현하면서 감열적인 분노를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분노절제장애로 나타나든 사회성 장애가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하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사회성 부족이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이게 불안감과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불안과 공포감이 왜 생기는가를 이해해서 분노와 우울 자체를 갖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공격, 공포와 불안을 치료해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포와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포와 불안의 원인은 이게 일반인들에 대해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뇌신경학적인 이해를 하면 이 아스퍼거인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일종이기 때문에 이 자폐인들은 뇌신경학적으로 나중에 그 분들 해부를 해보면 편도체가 비대하다고 합니다. 편도체란 어떤 조직이냐?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반응하는 뇌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어력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려워서 움츠려들고 공포감을 느껴서 피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전을 갖다가 행사하도록 만드는 뇌조직이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가 비대하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일반인들보다 과다하게 공포감을 느낀다. 과다하게 두려움을 느낀다. 그거로부터 자기 방어적인 메커니즘이 뇌신경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무서워 피하자, 무서워 두려워 피하자. 이런 메커니즘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아스퍼거인들은 공포와 불안을 동반한 사고방식이 습관처럼 굳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좋다. 편도체가 비대해져 있다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비대한 거냐? 아니 후천적으로 비대한 거냐? 이건 사실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비대했다는 건 내가 내게 태어날 때부터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게 태어났다는 거라고요. 편도체가 크게 나와서. 이런 건 평생 가도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후천적 비대라는 것들은 태어날 땐 괜찮은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점점 편도체가 과하게 비대해져 왔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저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해요. 후천적이라고. 후천적인 비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려서 자폐인들 갖다 중증 자폐도 조기 치료하면 굉장히 정상화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어려서 치료가 잘 되면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동 수준까지 회복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개구장이스러운 모습에 뛴 아동으로까지 치료를 해야 저는 자폐가 치료됐다고 자꾸 얘기해요. 이런 이유예요. 이런 친구들은 편도체가 비대할 일이 없어요. 예, 훨씬 더 쾌활하고 자폐의 흔적 없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선천적이라면 이렇게 치료될 수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폐인들이 그럼 왜 후천적이라고 그러면 왜 두려움을 갖다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냐? 이 친구들이 무엇에 두려움을 느낀가? 무엇에 공포감을 느끼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자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다 아셔야 돼요. 이게. 예. 이게 좀 고기능으로 됐고 중증 자폐 중에서도 이제 고기능인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다큐들이 보면 자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왜 무서운지도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얘는 이 사람들이 아스퍼거인들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반복합니다. 예? 즉 사람하고 사물이 있을 때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사물 위주로 보이고 소리도 사람 소리하고 사물 소리 있을 때 사물 소리 위주로 들리는 이러한 상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사람을 갖다 주시하거나 사람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길 반복되고 이런 과정이 누적이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감각장애에서 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결국은 사회성 장애를 유발한다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력과 근본 저긴 저하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없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중증 자폐는 사람하고 교류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크게 무서워할 일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스퍼거를 한정해 봅시다. 근데 아스퍼거 있는 같은 게 사람하고 계속 어쨌든 접촉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응?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스퍼거인들이 예? 얼굴을 갖다 가까이 이렇게 들이밀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흠칫하면서 하지마 막 그럴 때 이거 하지 말라는 비난과 제재가 되면 아스퍼거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자신이 하는 사회적인 행동에 반복되는 비난과 제재가 반복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결국은 공포감들을 갖다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갖다 공격하고 나를 비난한다. 제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은 결국 사람에 대한 공포감을 키우게 되는 과정이고 결국 좌절과 우울, 분노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울, 좌절과 우울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울과 분노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이 공포감에서 오는 거고 공포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지, 사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공포감이에요. 결론은 이제 아스퍼거에게는 아스퍼거는 사람은 매우 흥미로운 존재이네요. 이래갖고 이제 사람하고 놀고는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도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없애야만 분노와 우울이 사라집니다. 왜? 이해가 되니까 무지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어야만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감각 상태로 회복이 됐을 때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들어갈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예상들을 해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스퍼거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사람을 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감각적인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갖다가 보이는 것, 우울 장애를 보이는 것, 해결하는 건 근본적으로 아스퍼거인들의 감각 패턴들을 바꿔서 사회화가 이루어졌을 때만 이 우울이나 공포감들을 갖다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다 극복해 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자기한테 오는 분노와 우울도 조절 통제가 됩니다. 그것이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요. 우울해야 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치료가 되지는 않는데 이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서 치료가 됩니다. 즉 정신과 약에 추신을 썼는데 많은 수많은 우울증 약을 사용하고 진정제를 갖다 먹고 있지만 아스퍼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우울을 구하지 못해요. 예? 이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건 아스퍼거인들의 분노증, 분노나 우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약 띄면 그대로 나오거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눌러놓는 거거든. 억압해 놓는 거예요. 결국 좋아지는 건 뭐냐면 아스퍼거인들의 우울과 분노에 의해서 고통받는 부모, 그걸 자체를 힘들어하는 부모를 갖다 편하게 할 뿐입니다. 부모를 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거는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스퍼거인들에게 먹이는 정신과 약은 아스퍼거인들을 위한 정신과 약이라고 저는 절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건 부모를 위한 약일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학교를 위한 약이고 선생을 위한 약이고 부모를 위한 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장애를 극복하는 건 가능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 감각장애로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소셜 스킬을 갖다가 늘려가면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지에서 오는 공포예요. 무지에서 오는 공포.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다 발전시킬 수 없어서 사람의 행동을 갖다 예측할 수 없어서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키워져 있는 게 이 아스퍼거인들입니다. 자, 오늘 아스퍼거인들이 보여주는 분노 발작과 우울 장애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스퍼거인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많이 힘내시고요. 길은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